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17만 명 증원에 대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연묵 기자입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 재정 부담 우려가 나오자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17만 명을 뽑아놓으면 30년 동안 만일 근무를 하고 나간다고 계산하면 500조가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5년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아마 탄력 있게 운영할 목표치다. 위장 전입 의혹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가천 별양동 주공아파트에 1996년 1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2월 13일 날 전출신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집이 얻어지기 전까지 한 달간 전남댁에서 같이 기거를 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무려 한 30페이지 정도의 비슷한 문구라든지 수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똑같아요. 예, 제가 썼습니다. 김 후보자가 아파트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려받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두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의 축하와 격려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코멘트를 많이 날려주시고 때로는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시고 이 때문에 동료 의원 봐주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연묵입니다.